레오나 브렐과 카말라 리오르가 몰락자 잔존병력을 소탕하는 사이 아브라 자이오는 스콜라스를 찾기 위해 수색을 펼칩니다. 하지만 피리서스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벨트릭이 스콜라스를 피신시키기 위한 공작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려 아브라 자이오는 스콜라스를 놓치게 됩니다. 동료 팔라딘들이 무공을 올릴 때 자신은 적의 기교에 속아 넘어가 무공을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 큰 미련이 남은 아브라 자이언은 팔라스 공성전이 끝난 뒤에도 힐다 소행성군을 계속해서 수색하지만 벨트릭과 스콜라스 그 누구의 흔적도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은닉해 있던 벨트릭은 에테르가 떨어져 이를 보급하기 위해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포르투나 소행성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움직임을 포착한 아브라 자이언은 재빨리 벨트릭을 사로잡을 작전을 구상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리프에서 카리브디스라는 강력한 중력무기를 새로 개발했는데 이 무기는 소행성 하나를 통째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때마침 포르투나 소행성 근처에는 궤도를 지나가는 티네트라는 소행성이 있었는데 이 티네트 소행성을 신규 무기 카리브디스를 이용해 포르투나 행성에 떨어뜨려 두 행성을 충돌시켜서 몰락자를 몰살하고 남은 잔존 병력을 처리하자는 것이 아브라 자이어의 생각이었죠. 아브라 자이어는 자신의 계획을 신속히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을 꿈에도 모른 채 벨트릭은 부족한 에테르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에테르를 수급하는 동안 나름대로의 방어 체계도 수립하죠. 그때 하늘에서 무언가가 접근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거대한 돌덩이가 머리 위에서 떨어지고 있었죠. 그 돌덩이는 벨트릭의 방어체계를 비롯한 모든 것을 산산조각냅니다. 이 폭발로 벨트릭 부대의 대부분이 소멸하고 벨트릭 자신도 죽음에 가까운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벨트릭의 흐릿한 시야 속에 무언가가 접근합니다. 밤베르가와 팔라스 공성전에 이어 포르투나에서 적장 벨트릭을 생포하며 승리한 각성자들. 이들 앞에 이 전쟁의 쐐기를 박을 의문의 인물이 찾아옵니다. 엘릭스니가 몰락자로 불리기 훨씬 이전 모성 리스에서 위대한 기계와 함께 황금기를 지낼 때부터 살아왔다며 눈을 띄운 이 인물은 이 전쟁을 끝낼 정보를 주겠다며 접근합니다. 그 정보는 현재 스콜라스가 남은 잔당들을 수습해 소행성 키벨레에 위치한 각성자 정착지를 급습할 것이라는 정보였죠. 자신을 심판에 감은 서기관 바릭스라 소개한 이 인물은 만약 스콜라스가 급습에 성공하면 몰락자들은 각성자들에 의해 정말로 몰락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족의 미래와 멸족을 막기 위해 스콜라스를 배신하고 각성자들에게로 향한 것이었죠. 바릭스가 제공한 정보로 리프는 키벨레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4명의 팔라딘을 배치시켜 급습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내부에서 새어나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스콜라스는 마지막으로 남은 자신의 측근 스크리빅스와 함께 키벨레 소행성을 급습합니다. 드디어 두 종족의 운명을 건 전쟁이 종반전으로 치닫습니다. 스콜라스는 키벨레가 단순한 각성자의 정착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콜라스의 눈앞에 키벨레는 정착지라고 보기엔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스콜라스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키벨레의 철통같은 방어에 파괴법이란 존재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급습한 스콜라스 군대의 사방에서 각성자 군대가 나타나고 스콜라스의 군대에 숨통을 조여옵니다. 스콜라스의 병사들은 하나둘씩 쓰러져갔고 스콜라스는 이 모든 상황을 직면하고 눈을 감습니다. 끝났습니다. 각성자와 몰락자 두 종족의 운명을 건 대전쟁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스콜라스를 비롯한 남은 측근들이 생포되며 리프 전쟁은 각성자의 승리로 종결됩니다. 그리고 늑대 가문의 켈 스콜라스를 잡은 마라소프가 새로이 늑대 가문의 켈로 추대됩니다. 리프 전쟁이 끝나면서 여러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대외적으로는 태양계 전체에 각성자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게 되고 이로 인해 리프 전쟁 초기 최후의 도시와 인류를 공격하기 위해 지구로 집결하던 몰락자 가문 중 가장 큰 세력이었던 늑대 가문을 사전 차단한 사실이 알려지며 인류에게 큰 호감을 샀고 동맹관계로 발전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리프가
각성자와 몰락자가 공존하는 지역이 되었으며 가장 먼저 마라에게 투항한 몰락자 사빅스를 대장으로 하는 여왕의 직속 경호대를 창설하고 팔라스 공성전에서 무공을 올린 팔람페는 팔라딘이 됩니다. 그리고 바릭스를 관리인으로 둔 고대의 감옥을 건설해 리프 전쟁에서 생포한 포로들을 감금합니다. 그러나 리프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 마라소프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초대 여왕의 분노, 마라의 동반자, 슈어 아이도의 죽음이 마라는 리프 전쟁을 겪으며 수많은 백성을 잃고 팔라딘 이모젠 라이프도 잃었지만 그 어떤 슬픔도 슈어 아이도를 잃은 슬픔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슈어 아이도와 함께했던 수많은 기억들, 그 기억들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자신의 암살자로 젠심 서기들에게 고용된 슈어 아이도를 처음 대면했던 그 순간을, 남동생 울드렌과 세 번의 싸움 끝에 겨우 슈어 아이도를 등용했던 그 순간을, 누구보다 선봉해서 몰락자를 도륙내던 용맹한 슈어 아이도를, 힘들고 지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켜주던 슈어 아이도를, 마라의 눈앞엔 슈어 아이도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놓여져 있습니다. 슈어 아이도의 시신을 수습해 여왕을 아련한 팔라딘 아브라 자이언은 슈어의 시체에서 발견했다며 동전 하나를 마라에게 건넵니다. 금색 테두리에 초록색 원이 중앙에 각인되어 있는 이 수상한 동전은 슈어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임을 말하는 듯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마라의 감정은 슬픔에서 분노로 바뀌고 그 감정은 마라가 한 종족의 지도자임을 잊고 살해자를 찾아 복수하기를 종용합니다. 마라의 이런 감정 변화가 아브라 자이어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팔라딘은 여왕에게 충원하죠. 각성자의 위대한 전사를 잃은 것은 비통하나 알 수 없는 적에 대한 복수 때문에 눈앞의 적에 소홀해지면 안 된다고. 마라는 대답합니다.